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화석 무덤 매장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공룡의 아주 오래된 뼈화석이 다른 것으로 치환이 된 거죠. 철로 치환이 되는데 특히 자석에 붙이하는 철로 치환이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이것은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밀도가 높고요. 처음에 운석이나 황금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면 어떤 형체가 공룡의 어디 부위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헤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모습 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 요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스킨 피부 조직의 파충류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피부 조직의 스킨에 금이 가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마치 주상절리처럼 이렇게 갈라진 것이 보일 텐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네. 자, 이게 조직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그런 조직하고 다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전체가 다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것이 계속 한게 아니라 특히 윗부분에 많고,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표피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은 자, 이렇게 바깥과 안이 다른데 핵석 같은 경우는 안과 바깥이 같아요. 근데 요거는 바깥은 젤라틴 같은 피부 스킨 조직이고요. 딱 불을 붙이면 팍팍 튀어요. 튀고 안쪽은 이렇게 딱 붙이면 또 다른데요. 처음엔 이게 너무나 금속 성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금인 줄 알았죠. 너무 이쁘가.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요. 밀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아주 이게 생긴 모양도 굉장히 이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몸에도 상당히 질감이 좋아요. 근데 밀도가 높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네, 요게 공룡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여기에서 지난번에 공룡 알아승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석탄청, 소위 고생대나 중생대에 있는 석탄청 그 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념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룡의 두상 머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거는 귀하죠. 아주 특이하게 이런 거는 기본 광물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보석소 다이아몬드 카페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공룡화석 수백만 평이 있는 공룡 다이아몬드 공원으로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